국내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청년. 이게 국내 최고의 자파인 중 특보급, 초특급 청대의 소유자들. 목소리 하나로 대한민국 군중들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는 이 네 분의 경력만 해도 180명. 네, 연기한 인물만 잠깐만 계세요. 연기한 인물만 기본 2만 명 이상. 정말 이들이 전설이 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인물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전설들의 일대기를 낱낱이 파헤쳐 보는 시간이죠. 그래요, 그래요. 네. 나 이런 사람이요. 자, 명실상부 이 말 그대로 천의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신데 먼저 이 배한성 씨 이 프로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물한 나에게 그 연륜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보석이 돼가는 고미술품이다. 1946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1945년입니다. 겉깍쟁이처럼. 45년 10월 3일 멋진 날 의미 있는 하늘이 날. 열리고 배한솥이 열린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 67세입니다. 와. 오 브레이브 걸, 오 마이 브레이브 걸. 오늘 외모에는 별로 변함이 없어요. 목소리도 물론 그렇고. 목소리는 동안. 노화가 제일 늦대요. 목소리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얼굴은요? 얼굴은 뭐 이것저것 방부제를 좀 많이 먹어요. 방부제? 얼굴만 되면 걱정 없이 윤영기 씨로 보냈을 것 같은데 유년 시절 돌이켜보면은 소년 가장으로 아주 힘들게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신문 배달을 시작으로 우체통 페인트칠, 납품업자 심부름, 도둑질 외에는 다 해야 됐었어요. 돈 되는 일을 다 하셨네요. 네. 이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1960년 우연히 얻게 된 영화 시나리오 임권택 감독의 작품 조만간가 잘 있거라. 너무나 그 영화에 출연하고 싶었던 한성희는 4일 밤낮을 어머니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거기 소년 병사가 나오는데 네. 그 시나리오를 읽다가 이 소년병사 내가 하면 잘하겠다. 엄마 이거 내가 할 수 있게 엄마가 편지 좀 써줘. 본인이 캐스팅을 하셨네요 그냥. 그렇죠. 내가 정해버렸어요. 결국 어머니가 임권택 감독님께 편지를 씁니다. 그럼 어머님이 그 임권택 감독님하고 친분이 좀 있으세요? 아니, 전혀 없고. 전혀 없대. 전혀. 근데 만난 적도 없고. 네. 그 눈물로 이제 편지를 썼는데 이 어린 한성에게 임권택 감독님의 친필 답장이 옵니다. 맞네요. 시 안 하고 편지 내용은 한성아 영화는 내가 찍을 테니 넌 공부나 해라잉. 하지만 영화배우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영화사의 배우 공모 시험을 봅니다. 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잘 되셨을 것 같아요. 영화배우에? 아유 어떻게 해서 얼굴은 솔직히 아니 영화배우 영화배우 얼굴 잘생기지? 네. 오 브레이브 골! 번번이 어쨌든 보물을 몰라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낙방을 했어요. 번번이 이제 현실을 직시한 배한성 씨는 성으로 유턴을 합니다. 고2 중학교 2학년 시절에 나이를 속이고 사촌 형의 이름을 빌려서 동화방송 성우 시험에 보지만은 또 낙방했어요. 웃음소리가 너무 좀 쌤속이라는 식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불굴의 사나이 배한성 1965년 서라벌 예대 방송연예학과 입학을 합니다. 강의실에 들어오자마자 방송과임에도 불구하고 온 천지가 다 팔도 사투리 쓰는 시골 학생들 뿐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배한성 씨는 자신감을 얻었고 여기서는 내가 왕입니다. 여기서 짝 먹을 수 있겠구나. 건방을 좀 떠올랐죠. 왜냐면 다른 친구들이 하는데 다 최양락 씨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니스의 상인 대사를 하는 거예요. 안토니오!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겨! 내가 키가 나오냐 말이오! 자유로! 다른 친구들은 다 대본을 보고 하는데 네. 저는 튀려고 대사를 외워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안토니오 뭐 이러면서 멋있게 하고 딱 앉았어요. 다 끝나고 나서 쭉 평을 하시더니 나중에 그 아까 외워서 한 건방진 그 녀석 있었지? 걔 일어나봐. 드디어 이제 알아보시는구나. 접니다고 일어났더니 너는 성우 안 돼. 와. 넌 안 돼. 그 이후에 이제 겸손해지셨어요. 겸손 모드로 이제 바뀌셔가지고 1966년 TBC 공채 성우 시험 보게 된 배한성 경쟁률이 108-1. 그랬죠. 시험 당일 그날따라 긴장한 배한성 온몸은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덜덜 떨리고 눈앞을 캄캄했어요. 근데 이제 연기 테스트 시험을 보는데 대본 역할이 복권에 당첨되어 흥분하는 주인공. 이렇게 서서 이제 하는 거죠. 네, 네. 차례가 왔어요. 네. 대본이 안 보이죠. 근데 그 시험 보시는 선생님도 뭐 해? 빨리 해. 하시는 거고.
제가 먼저 이게, 뭐, 이게 떠올리는 거냐 안 보게 이렇게 돼 안 보여요 근데 여보 복권 50억에 당첨됐어 우리 이제 잘 살게 됐어 사랑해 여봉 이렇게 해요 그럼 떨어졌죠 여보 복권을 50억에 당첨됐어 여보 우리 이제 잘 살게 된 거야 오, 너무 잘한다 진짜 실감나지 진짜 아니 이건 정말 과장이 아니고 그때 상황이 아니 그랬어요. 진짜 심사위원들 미친놈인 줄 알았겠네요. 아니야. 김박수한테 그렇죠. 그 완전 아마추어가 완전 프로처럼 하니까요. 네. 그렇죠. 저 인생이 이제 시작됐는데 선배님 한 분이 뭐 왜 그랬는지 드라마를 펑크를 했어요.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 계기가 누가, 있죠. 이 펑크를 해다니 야, 혜성 네가 한번 해 봐라. 그래 가지고 그때 드라마가 삼국지. 삼국지의 그 천자 역할인데 천자. 아주 그 어린 역할이었어요. 구민 선생님이 그때 전설이 예, 맞아요. 유비 역할을 하셨는데 너 들어가서 보고 그대로 그렇게 해라. 그랬었어요. 어떻게 보면 떨어갔고 합격한 것도 전설처럼 얘기가 됐고 선배님 펑크 자리를 그 선배보다 더 잘했다는 그러니까.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잘 나가다 싶더니 당당히 어느 순간 이제 프리를 선언합니다. 나 프리. 그러면서 부산에 내려가서 성우와 전혀 상관없는 숙집 사장으로 변신을 하죠. 프리를 하면 안 되는데 네. 방송국에서 잡는데 자기가 프리를 한 거야. 그러니까 네. 방송국에서 잘라버린 거야. 안 쓰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가서 술집을 한 거야. 아, 그랬군요. 근데 다시 부른 거지. 네, 다시 이제 복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야망의 계절에서 맞아. TBC 최우수 남자 성우상 맞아. 수상을 했고 그 후 두 얼굴을 했어요. 스타스키와 양지훈 씨와 네. 찰떡궁합 연기를 네. 보여주면서 시작. 한때 진짜 콤비 비슷하게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 많이 했죠. ET에서는 ET 역을 또 하셨어요? ET가 대사가 있어요? 네. 그 외계인이니까 대사가 없었죠. 외계인 목소리까지 낸 배한성. 1985년 KBS 최우수 남자 성우상을 받게 되고요. 그해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캐릭터죠. 나와라 만능 칼 형사 가지 나와라 가자 파 맥가이 우리 할아버지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 전설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 너는 루저가 될지도 몰라 예 할아버지께서 그 아마데우스 예 형사 콜롬도 하셨죠. 형사콜롬을 우리 집 원래 최응찬 선배님이라 아 맞아 최응찬 아, 정말 천재 같으신 선배님이겠어 그분이 그만 돌아가셨어 대타는 내가 하게 됐다 어 성우계 네 분의 전설이 얘기하는 또 전설 그래, 전설의 네. 전설 같아 전설의 전설 네. 야 배트맨의 조커요 박병희의 더스트로 보만 변성울 얼굴 하나 목소리는 2만 명 성우계 신 성우계 대부로 자리를 잡습니다 아우 힘들어. 하도 많이 했어. 좀 쉬었다가 오늘만 쉬었다가. 그 후 1990년 드디어 운명의 그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바로 옆에 앉아계시는 송도수 씨. TBS 라디오 함께 가는 저녁길 교통방송에서 무려 17년 동안 함께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저녁 보시죠.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짧았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재밌었던 송도수 씨 입장에서는 시간 짧게 느껴졌다는데 배한석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겨웠나 봐요. 지긋지긋하던 중에 그러던 중 여행길에 평생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낼 14살 연하의 여인을 만나며 운명 같은 사랑을 하게 됩니다. 14살 차이. 띠동갑도 넘었어요. 천의 목소리라는 수식어 가장 잘 어울리는 당신이야말로 배한석 씨 진정한 이 시대의 전설입니다. 자 이번에는 야, 색깔 있는 목소리의 네. 주인공 선발서공 유격대 와 박일 전설의 일대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는 다재다능한 그 소리로 희노애락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알라딘의 램프 아닌가. 1946년 9월 1일생 올해 나이는 극비랍니다. 아니 연도까지 다 얘기했는데 이름이 조복형. 오, 진짜 생소하다. 조복형. 조복형이었어.
이름이 알려지면 아버님한테 혼날까 봐 그 당시 김일 씨 또 레슬러가 있어가지고 대단했죠. 저도 유명해지면 안 되잖아요. 이름 본명이 나가면. 그래서 얼른 박일로 바꿨죠. 아, 김일을 흠모해가지고? 네. 아, 단순했군요. 깊이 생각하라고. 근데 차라리 조일로 하든가 조신데. 아, 그 또 조씨감으로. 그럼 또 조씨. 나중에 박씨, 밀양박씨 동시대에서 편지가 왔어요. 제가 활약을 많이 할 때 고맙다고. 우리 밀양박씨를 빛내줘서 고맙다고 뭐라 그랬어요? 아,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답장이. 전 박씨가 아니에요. 전 조씨입니다. 야, 어린 시절 목소리가 좋다는 칭찬을 받으며 역시 국어 시간에 책 읽기는 무조건 도맡았을 것 같지만 맨날 혼만 납니다. 아니요? 별로 목소리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 이렇게 목소리 좋으신 분이. 아, 지금 그러면 그 목소리가 어떻게? 형님이 맨 위에 계시고 가운데 세 분이 누님인데 네. 누님들이 오빠 오빠 하니까 저도 밑에 막내니까 따라서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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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알았어 오빠. 야, 아주 멋있다. 예. 우선적으로 성우가 돼가지고. 예. 나중에 좀 훈련을 했어요. 발성이 안 됐던 걸 발성을 그렇죠. 만든 거예요. 그렇군요. 네. 타고난 목소리는커녕 성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 관심이 없었구나. 환영대 재학 시절이군요. 성우 시험을 보는 친구를 따라 친구 따라 간 거야. TBC 방송국에 우연히 가게 됩니다. 그게 레파토리예요. 전 성우를 낸 게 아니라 난 관심 없고 친구 따라갔다가 아마 결과적으로는 그 친구로 떨어지고 그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야 너도 한 구경만 해봐. 그러다가 나는 원래 시험 몇 번 봤거든. 같이 냈는데 그 친구는 떨어지고 박일 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몹쓸 전설이네. 130대 1의 경쟁률을 불구하고 친구는 떨어지고 TBC 성우로 뽑히면서 탄탄대로 인생의 꽃길이 열리는가 싶더니만 잘립니다. 아니 왜 잘리신 거예요? 못할 수가 잘립니다. TBC에 제가 합격된 이유가 PD 한 분이 한 사람을 이렇게 합격시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뽑았는데 너 도저히 감각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아, 그만둬라. 나무 계시고. 네. 난 잘렸는지 몰랐어. 그냥 지가 그만뒀는 줄 알았어. 자, 그렇게 잘리게 된 박일. 같이 함께 잘린 후배가 찾아옵니다. MBC 성우 한번 보자고. 왜냐면 잘리고 난 다음에 한번 붙으면 절대 잘릴 일이 없다는 후배의 꼬드김에. 아, MBC는? 그렇죠. 뽑아놓으면 잘 안 잘른데. 뭘 해가지고. 다시 또 성우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TBC에서 MBC로 온 이유를 묻는 면접관이 물어봐요. 그렇지. 넌 근데 TBC에서 왜 MBC로 온 거야? 그래서 물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MBC에 들어오면은 인간적으로 자르는 건 없더라. 그대로 네.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TBC는 자르는데 네, MBC는 합격됐어. 네. 그래서 그게 말을 잘해야 돼. 그 말을 통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MBC 공채 4기로 합격했어요. 네. 자, 이미 TBC에서 성우생활을 했던 박일. 이 동기들보다는 한 발 앞선 상황이지만 그렇겠죠. 예, TBC에서는 그나마 맡았던 단역조차 MBC에는 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혼혈하다 소문이. 그리고 방송국에 누가 좀 높은 사람이 빠졌다. 얘를 이렇게 낙하산을 그렇게 소문이 났었죠. 또 1년 동안 제가 말을 안 했으니까 성우가 말도 안 한다고. 성우가 말도 안 해. 약간 오해받지. 네. 그래서 예. 찾아온 천금 같은 기회가 있습니다. 당시 MBC 간판 라디오 프로그램이었던 전설 따라 삼촌. 할아버지 역을 맡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할아버지 연기로 피디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MBC로 옮긴 다음부터는 열심히 한번 해서 주인공 딱 해가지고 대본 들고 PD 앞에 가서 나 이거 안 해. 멋있게 나오려고 정말 그 코피까지 흘리면서 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이제 진짜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1975년 송재호 씨가 주연을 맡았던 외화 혼도 그걸 바로 주연을 맡으셨네요? 네. 송재호 씨가 한 두 편을 하는데 네. 이분이 자꾸 늦게 나와요. 그러니까 영화부에서 짜증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PD가 저 부장님한테 여기 저 박일이라고 성우가 있는데 목소리도 괜찮고 그 역에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좀 한 시간만 더 기다려봐라.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기도했죠. 한 시간 또 안 왔어. 오지 마라. 그치. 그거 그거 들어주시대. 네.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많이 그 주위의 PD분들이 놀래버렸죠. 네. 대박이다. 드디어 그를 스타로 만든 작품입니다. 최고의 라디오 드라마 사랑의 계절 주인공.
주인공으로 봐야 돼. 그 최고의 명작 007. 원득을 어딨나? 원득을 어딨나? 다음 슈퍼맨. 와. 대부. 햄릿. CSI 과학수사대. 와. 아까 여기 나가네. 여기 들어가는 거야. 끝난 게 아니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외화 더빙만 무려 5만여 편. 와. 5만여 편. 토이스토리 같은 건 좀 만화. 예, 예, 예. 그건 어떻게 하나? 만화는 안 맞을 것 같은데. 인크레더블 토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제가 미국에 가서 오디션 받아가지고 한 거죠. 아 그래? 예. 아 미국에 직접 받아요? 네 받아서. 와. 그래서 계속 저를 시키고. 거기서 역할이 어떤 역할? 불러주세요. 버스. 저 높은 공간을 향하여. 저 이뿐이 아닙니다. 라디오 드라마 격동 50년. 아, 격동 50년. 나는 오늘 전설이다에 나왔습니다. 오! 자, 이승만 대통령에서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는 또 다른 사람이었는데. 네. 자신감 뭐 하지 마세요. 괜히 시킨다고 다 시간. 그다음에 하셨던 건 내가 안 했어요. 그럼 넘어가도 돼요. 그다음 이주, 불안 갖지 마시고. 아, 이주일 씨? 야, 봉훈아, 네가 그 이주일 잘하냐? 어쨌든 넌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거야. 아이 붙어보자니까요. 맞다. 야, 최불암 씨. 그러니까 우리 백맨들이 하는 겁니다. 다른 성우와는 달리 그의 또 하나의 경쟁력 바로 외모. 목소리만 듣기에는 너무 아까웠던 외모. TV까지 접수를 하게 됩니다. 1917년 제3교실에 반항하러 출연합니다. 제1공화국에서는 바람둥이. 그리고 애정의 조건에서는 황신혜 씨의 귀싸대기를 때려서 기절까지 시킵니다. 아니요, 황신혜 씨가 여기는 좀 열연을 하고 싶다고 그 정말 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애기 업고 있는데 진짜 때려달라니까 그걸 가서 남자 패듯이 그냥 스파이크를 때려 찍은 거죠. 그 원래 무식한 건 사실인가요? 예. 네. 무식하니까 그랬겠죠.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그러고 가 또 있습니다. MBC 라디오 싱글벙글 쇼의 DJ. 그리고 KBS 쇼트급에서 MC로도 활약을 하게 됩니다. 아니 성우로 기본이고 네. 영화, 드라마, MC, DJ 다 했어. 뭐 반부대를 안 하셨어요? 했어요. 왜 안 했겠어요? 반부대 할 때 몇 번 뵀어요. 제 스타디한테. 아 형님 왜 스타디? 너 몇 스테이지냐? 아 저 끝나고 갑니다. 나 다음 스테이지야. 우리 몰랐어. 우리 몰랐어. 성우에서 배우, DJ에서 MC, 반부대까지 만능 엔터테이너 박인.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전설입니다. 와, 와 진짜 멋있다. 대단하십니다. 이번에는 친화력 있는 말씀 주시죠. 송도순 전설 일대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시죠. 성우란 오색 색실 묶음 같은 것이다. 송도순 49년 7월 15일생 올해 나이 63세. 송도순 그런데 김도자. 김도자. 예예. 순은 순할 순자. 아. 그래서 배한성 씨가 교통방송에 딱 맞는. 맞네요, 그렇네요. 길을 이렇게 순하게 안내죠. 아. 영어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이야 되는. 아 그런데 송 내비게이션. 네. 진짜 오남의 막내 딸로 귀여움을 네. 독차지하며 늘 잘한다. 아우 제일 이쁘다 소리만 듣고 살았던 송도순. 그래서일까요? 불치의 병에 걸립니다. 아하. 무슨 병? 공주병. 아, 진짜 이쁜 줄 알아주셨어요? 아, 진짜로요? 아, 정말로 제가 이쁜 줄 알았어요. 중증이었군요. 중증 어렸을 때부터. 아니, 우리 아버지가 딸이 없으니까 막내니까 저더러 자꾸 이쁘다는 게 그 진짜인 줄 알았어요.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구라가 세셔. 구라. 하지만 19년 동안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공주병은 67년 중앙대 영웅영화과 입학하면서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되는군요. 우리 반 애들이 이쁘잖아. 전국의 막강 비주얼 자랑하는 얼짱들이 총집합. 그렇죠. 영웅영화과니까. 그러니까 그 길로 담당 교수 찾아가서 울며불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저는 키즈배들이 너무 예뻐서 못 다니겠어요. 하여튼
학생들이 너무 이쁘니까 그 신세 한탄을 하던 송도선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있던 교수님이 궁여지책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소리는 이쁘다 성호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공평한 게 얼굴이 조금씩 목소리를 완벽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로 학교 방송국에 들어갑니다. 송도선 씨가 거기서 성호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선배가 김을동 씨를 만납니다. 네네네. 네. 을동 언니. 네. 을동 언니를 을동 언니를 만납니다. 네. TBC 송호. 왜 을동 언니라고 그러지? 을동이 뭐예요? 을동 그래야지. 을동 을동 그래. 네. 김을동 씨를 만납니다. TBC 성우 시험을 보러 가는 김을동 씨를 따라 아무 생각 없이 방송국에 간 송도수. 역시 또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 거예요. 아니 네. 을동 언니가 핸드백 들고 있으라고. 자기 지나가면 내가 튀니까 너는 나하고 가서 뒤에서 내 침 좀 들고 있어. 그래서. 선배 학교 선배였어요? 네, 3년 선배. 그러니까 제가 들고 있으려고 쫓아갔다가 원서는 내야지 들고 있을 수 있잖아. 역시 발신자 똑같은 케이스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 없이 따라갔다가 130대 경쟁을 듣고 합격을 합니다. 네. 그냥 합격도 아니고 수석 합격. 네. 수석 합격이요? 네. 송도순 씨하고 박일치는 기초가 없이 그냥 어떻게 하다가 들어왔어요. 그냥 오다 맞아 맞아. 오늘 난 이 사람들 나오는지 몰랐는데 난 둘만 나오는 거야. 아니 지금 진행도 지금 한 시간이 남았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 두 사람이 언제 전설이 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준비하고 하려고 그런 거고 우리는 타고난 거고 코드가 다르군요. 다른 거지. 자기만의 캐릭터 연구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히트를 친 작품이 바로 72년 깐돌이와 야옹이 바로 톰과 제리입니다. 톰과 제리. 이 세상에서 제일 개구쟁이 고양이 톰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생쥐 제리. 그래. 기초가 안 돼 있어. 기초가. 지금도 기초가 안 돼 있어. 그 밖에도 101마리의 달마시안, 유기의 인간, 달려라 번개오, 페트매트. 네, 페트와매트. 네, 내 친구 대구. 페트와매트 누가 알아? 페트와매트 누가 아냐? 배아석 씨도 굉장히 수다스러우시네요. 원래는 지적인 사람인데 보다가 랄랄랄라 그렇게 닮아가셨어요. 점잖지 못하게 이렇게 하나. 신호동굴 쇼 하루에 10만여 통의 엽서 인기는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인기의 비결은 바로 천부적인 목소리. 그 목소리로 83년 MBC 방송연기상 라디오 부문 특별상까지 거머쥐게 됩니다. 90년 드디어 단짝 배한석 씨를 만나 TBS 라디오 함께 가는 저녁길 17년 동안 진행을 했고 라디오계의 대모 맞을매기 됩니다. 내 덕에. 네, 배한석 씨 덕에. 네. 자, 그녀의 목소리가 입다면 TV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91년 MBC 아침 토크쇼 김홍신, 송도순의 아침의 창 토크쇼는 물론 좋은 걸 어떻게 사랑합니까? 살만납니다. 간이역 등등 20여 편의 드라마 출연. 성우면 성우, DJ면 DJ, 연기면 연기, 따봉면에서 맹활약하는 송도순. 네. 어쨌든 말은 마음이라 생각으로 대중과 네. 교감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우 송도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전설이십니다. 네. 자, 이어서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와, 네.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네. 좀 한숨 주무셨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양정 씨 좀 천천히 나오시라고 할 거 있어요.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있어요. 주무셨는 줄 알았는데. 정말 힘드네. 기다린다는 게 이게 선배들이 나올 줄은 안 나왔을 텐데. 강인하고 이기적인 목소리의 주인공 영웅들의 목소리는 다 전담하시는 양지훈 전설의 프로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우는 옷을 잘 입어서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드러나듯이 옷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948년 1월 18일생 어린아이 64세. 어린 시절부터 목소리가 이분은 너무나 또 중후하셨어요. 중후했어? 어린 박일치랑 좀 틀리게. 아니 어렸을 때 또 중후하면 이놈이 어린 놈이 이게 애늙은이처럼. 맞아. 어디서 이놈아 목소리를 깔고 그래 이놈아. 아저씨인데 아저씨 이거 얼마야? 이거.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이거 그렇지. 아니 사탕값이 이렇게 올랐어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가게 주인들이 이게 말씀 무슨 누구요? 앤데 앤데 보면 앤데 목소리는 완전히 이게 아주 자기 또래니까. 쭈쭈반 아저씨가 아저씨 쭈쭈반 아저씨 아주 귀엽습니다. 계산은 저 어머니가 저녁 때 했을 거예요. 쭈쭈반 한 손으로 준다 때가 두 손으로.
목소리 듣고. 목소리 듣고. 목소리 듣고. 야, 그것도 재밌다. 자, 겉모습은 어린이지만 목소리는 이미 40살 중년. 아. 자, 유년 시절 꿈이 차렷 충성을 외치는 군인. 아, 그것도 재밌었군요. 그러나 구호만 잘 외친다고 아무나 군인 되는 건 아닙니다. 공부라는 큰 벽에 부딪히며 사관학교에 가는 꿈을 그냥 바로 접고 맙니다. 아, 공부를 잘해야 되니까. 그렇지. 바로 또 접으시네요. 아. 보기에는 깍쟁이 서울 남자 같지만 알고 보면 뼛속 깊이 경상도 사나이. 통영 사투리가 안 고쳐집니다. 사투리 쓰는 거 전혀 안 돼요. 얼마나 힘드셨겠어, 그러니까. 그치. 여하튼간에 목소리 하나만 믿고 통영에서 서울로 상경합니다. 1968년 TBC 공채 5기 성우. 꿈에 부푼 성우 생활을 시작합니다. 오, 되셨구나. 그러나 들어오는 역할은 계란이 왔어요. 굵고 싱싱한 계란이 왔어요. 예, 팔아요. 그렇죠. 고장난 시계나 머리카락 팔아요. 이런 거네. 그리고 왜 행인이야, 행인. 이렇게 단영마다 드디어 대사 있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대사가 딱 한 분이 있었네요. 선생님, 카운터에 전화 와 있습니다. 오, 예. 이게 어디냐면 고급 레스토랑. 음악이 촤악 나오고 지금 주인공 둘이 지금 이게 멋지게 저녁 식사하는데 거기 와서 지금 종업원이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아. 조용히. 아, 선생님 카운터에 전화 왔습니다. 아, 이게 맞잖아. 하라니까. 선생님 저기 카운터에 전화 왔습니다. 아, 거기서 음악 촤악 날리고 고품격에서 딱.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똑바로 못했지? 뭐 이런 거. 뭐 알려주나? 그래서 다시 하는데 그냥 야 목소리를 낮춰야지. 목소리 낮춰라. 옆에 선배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 큐! 선생님! 낮추니까 또 너무 낮춰. 뒤집어졌겠네요, 선배들은요? 아,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매맞지. 그게 있어, 속에도 또 알아. 바로 쫓겨나는 거지. 바로 쫓겨. 그거 잘렸어. 결국 잘렸어. 대사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빼곡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7위에 빠진 양지훈, 계속되는 NG, 고쳐지지 않는 사투리. 그렇게 잘릴까 말까, 잘릴까 말까. 전전긍긍하던 중에 빠빠라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라디오 드라마 광복 20년에서 저격수 역할을 맡게 됩니다. 광복 20년. 네, 그 역할로 양지훈이라는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야. 그 이유는 바로 저격수가 경상도 출신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랬겠다. 완전 네이티브죠. 네이티브니까 경상도 역할을 제대로 소화하신 거예요. 그렇게 주목받기 시작한 양지훈, 1977년 드디어 초대박 역할을 맡게 됩니다. 당시 시청률이 56%. 전국의 어린이들을 지붕에서 그냥 막 뛰어내리게 만들고 막 뛰게 만들었던 외화죠. 뭐죠? 600만 불 사나이. 와, 600만 불. 이야. 대박이었는데. 대박이었죠. 이 역할이 원래 양지훈 씨 역할이 아니네요, 또? 아니지. 그때도 선배가 안 했어. 안 오셨어. 안 오셨어. 그 캐스팅은 내가 아니고 선배 이제 대본을 미리 이제 보고 체크해 주라. 다 체크해 주고요. 네. 너무 멋진 거야. 내가 보니까. 저건 내가 했으면 딱 좋겠어. 아, 근데 선배가 안 와. 야, 참 고마운 선배지요. 요새 같으면 뭐 금방 연락돼서 하지만 그렇죠. 그때만 하더라도 전화. 그분이 전화를 안 하시면 끝이야. 어디 찾을 방법이 없어. 안 오셔. 전화가 없으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안 와. 네가 해라. 딱 그 듣는 순간 어땠었어요?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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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인생의 대역전이 시작이 됩니다. 아, 600만 불 사나이 목소리 좀 한번 들려주세요. 띠띠띠띠 눈 나오고요. 그럼 막 뛰는 거야. 내가 600만 불 사나이. 양랑이 봉원이 똑바로 와. 앞에서 이런. 이게 지금 목소리. 이 목소리 그대 600만 불. 왕자병이 약간 있으시네요. 지금 언제까지 600만 불이라는? 아, 6불 정도 된 거 같아. 6불. 무슨 말씀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예. 자, 야,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나만 정상적이네. 맞아요. 선생님, 내가 만났거든요. 그다가 정상이고 지금 만만치 않아요. 상태가 좀 심각하시네요. 아, 그런 거. 예. 사돈 낱말이에요. 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저 목소리의 전설이 아니라 푼수의 전설. 약간. 예. 자, 양지훈 600만 불 성우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야. TBC 연기 대상 외화 부문에서.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4년을 승승장구하던 양지훈, 심지어는 선배인 배한성의 라디오 드라마 아차부인 재치부인에서 재치 남편 역까지 가로채버립니다. 어쨌든 뭐 미안함도 잠시 얼굴에 철판을 딱 깔고 두 얼굴의 사나이 또
반발. 야, 헐크 역을. 헐크도 하셨구나. 기억이 나는 게 확 밀면 날 화나게 하지 마. 날 화나게 하지 마. 날 화나게 하지 마. 우와, 이거 나오네. 야, 나보다 기억이 더 난다니까. 나보다 더. 그리고 이 지금 같이 이제 청바지가 찢어져. 찢어져. 옷이 찢어지면서. 안 찢어. 여기도 다 찢어. 다 찢어지는데 팬티는 안 찢어져. 팬티는 스파 아니야. 팬티는 스파. 후에 스타스키와 허치, 후크와 로마노, 전격 대작전. 외화란 외화는 모두 생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한성 씨와 함께 제1회 한국 방송광고 대상 라디오 모델상을 수상. 상복 없는 배한성 씨는 양지훈 씨 덕으로 상까지 받게 된다. 맞아, 맞아. 인기 절정을 누리게 됩니다. 아, 두 분 기적 많이 하셨겠는데 너무 서로를 잘하시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연습이 그래,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좀 지적이고 좀 재미난 역할 쪽이라 그러면 양재훈 씨는 이제 아주 그 신중하고 지금 이대로예요. 지금 그 외에 1985년 외화 V가 또 있었어요. 아, V 그렇지. 그리고 출동 에어울프. 와. 인디아나 존스에서는 존스야. 해리슨 포드. 해리슨 포드. 러셀 리어폰의 멜 깁슨. 공무철 씨도 역시 존 크루의 역할을 맡았어요. 보디가드의 캐리 코스튬. 할리우드 A급 스타 목소리 모두 양재훈 씨가 모두 찐해버렸어요. 여기 또 있습니다. SBS 스타상. 제8회 한국방송 프로듀서 성우상. 제 KBS 최우수 외화 연기상. 한국방송대상 성우상 수상. 우리 박예 씨랑 뭐 버금가시네. 그렇게 보면 진짜 네. 배한석 씨만 복도 지지려고 하는 거야. 어쩜 떨렁 세 개로 끝났으니. 못한 게 아니고 아직 안 탄 겁니다. 그렇네. 자, 그래서 다시 우리 또 양지훈 씨. 82년 MBC 시사 라디오 홈런 출발해서 전통 시사 프로그램 DJ로 거듭나기 위해 양용이라는 예명을 사용하셨네요. 홈런 출발. 어, 있었어요. 양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들께서는 아침 출근하시면서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길이 많이 맥히시죠? 제 목소리를 잘 들으십시오. 뭐 이렇게 시작. 하나를 하나도 똑부러지게 했던 양기훈. 그렇게 DJ로서 맹활약, MBC 라디오 연기 대상을 또 수상하셨습니다. 찬입니다. 체험 삶의 현장. 대전. 세상에 이런 일이. 맛깔나는 더빙으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TV 앞으로 모여두게 만드는. 시대가 흘러도 여전히 성우계의 영웅 자리를 꿰차며 지금까지 불꽃 열정을 불태우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전설 중에 전설이십니다.